한 300장 더 쟁여놓을 거. 여기서 뭐 해야 되냐고? 외모 체크! 완전 살이 되어버리는. 근데 여러분 제 옷장만 봐도 저희 퍼스널 컬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파스텔이거든요. 요즘에 얘만 들고 다닐 정도로 진짜 애정해요. 너무 내 취향. 신경 쓴 듯 안 쓴 듯 꾸안꾸 느낌으로 지그재그 샀는데 성공한 제품이 가격이 미쳤어. 오늘 어디로 데이트가? 하객룩을 잘해요. 공항에서 만나줘. 너 트위드 소켓 어디 거야? 당장 좌표 보내줘. 같이 코디해주면 너무 예쁘죠? 트위드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근데 나 너무 떨린다 이게. 울령 매장에서도 안 떨렸는데 저의 집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새로 구매한 가을 아이템들 그리고 저의 화장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또 잘 입고 잘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최초 공개입니다. 와 떨리네요. 그래서 저의 화장대의 방을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Follow, follow me. 알 것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 더러워. 여러분 이게 화장대를 먼저 소개를 하면 짜잔 이거예요.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화장대는 아니고 메이크업샵 경대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제작 주문을 맡겼어요. 사이즈랑 그리고 내가 어떤 톤을 원하는지 직접 보고 맞춰가지고 주문을 한 거라서 이거 좀 가격이 나갔지만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엘즈프라엘 제품도 잘 쓰고 있고 저녁마다 리프팅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위글의 세안밴드. 그건 여행을 가려고 제가 따로 빼놨고요. 또 잘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진짜 잘 쓰거든요. 옛날에 홀리님이 마켓을 했었는데 그때 한 300장 더 쟁여놓을 걸 살짝 후회가 된다. 너무 좋아요. 해외여행 갈 때 특히 진짜 좋아요. 바디 타올이랑 워시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만 끝낼 수가 있고 1박 2일 그리고 집에서도 쓰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한 건데 일회용 반지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면 해외여행 갈 때 팬티 챙기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입었어. 찝찝해. 이걸 다시 캐리어에 넣어. 라벤랑 그 지퍼로 잠가. 그러고 나서는 또 와가지고 빨아야 돼. 너무 귀찮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 병원에서 알고 있던 그 이상한 부직포의 일회용 반지가 아니라 이게 완전 숙면이야. 너무 좋아. 근데 이걸 보여줘도 되나? 이거 심의에 걸리진 않겠지? 아니 진짜 쫀쫀하게 늘어나고 X라지까지 있어요. 또 여행 가려고 또 쟁여놓은 제품이고요. 살다가 또 빵주 소개할 줄이야. 여행 다닐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캐리어랑 여러 너무 귀엽죠? 이게 뭐냐고 거울이야. 너무 귀여워. 어떡해. 만져보고 싶죠?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여기서 뭐 해야 되냐고요? 외모 체크! 위글리얼 풀친에 신상 제품이 떴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또 거울이잖아. 안 살 수가 없잖아. 또 너무 귀여워버려가지고 사버렸다. 자, 저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여기는 저의 안방이에요. 저희 동거인과 함께 쓰고 있는 곳이고 원래 예전 집은 커튼이 베이지였는데 저희 동거인이 포인트 컬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제발 포인트 컬러를 넣어달라. 그리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블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막 어두웠으면 좋겠대.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게 네이비색 커튼이다. 그리고 저 모빌은 나의 소심한 반항이었다. 귀엽죠? So cute! 짜라짜라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면 안쪽 드레스룸으로 이동이 되는데 또 제가 괜찮은 것들을 보여줄게요. 아까 거울이랑 같이 제작 주문을 한 건데 거울을 구매하기 비싸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거든요. 전구로만 대를 세워놓는 건데 이렇게 밝아져요. 괜찮죠? 완전 샵이 되어버리는데 완전 좋죠? 얘 가격이 한 20만 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사장님이 주문을 잘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마진이 안 남는데요. 어? 이거 진짜 잘 쓰는 건데 오! 하고 탁탁 하고서는 안 아픈데요? 그쵸? 안 아파서 이중턱 쪼지게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제도 한 10방인가 20방 났는데 하나도 멍도 안 들고 이렇게 좀 쫀쫀해진 느낌? 괜찮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만수 PD님이 영어 보라.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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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징부터 진짜 잘 써요. 유명해 또 또 해 좋아서 나 또 시키는 거 잘하거든요. 또 열심히 하고 있다면 피부 너무 좋아서 진짜 좋아.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것도 잘 쓰는데 무인양품 거거든요? 그 무인양품에서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짜라짜라짠. 근데 여러분 제 옷장만 봐도 저의 퍼스널 컬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뭐냐고요? 제가 파스텔이거든요. 인간 봄웜이에요 여기가. 봄웜의 옷장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랑할 첫 번째 가방 투티에라는 가방이에요. 너무 잘 쓰거든요. 20, 30대들의 직장인 백으로 엄청 유명하고 서촌 쪽에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은근 직장인분들이 거기 가서 많이 들고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납력도 좋고 가볍고 실용성이 좋다라는 리뷰가 많아서 한 20만 원대예요. 근데 나일론 소재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죠? 잘 들고 다니고 키링 스트랩도
같이 주는 게 킬포다. 지퍼가 닫히지 않은 상태로 노트북 13인치까지도 들어가고 아이패드는 완전 수납 가능.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가방이고요. 요즘에 얘만 들고 다닐 정도로 진짜 애정해요. 새로 구매를 한 게 짱짱! 이거 너무 귀엽죠? 메리온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제가 메리온 제품을 잘 입거든요. 페미닌한 의상을 잘 만들어요. 공식적인 자리나 조금 갇혀 입어야 할 때 이렇게 잘 입고 다니고 이거랑 이것도 메리온 제품인데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이쁘겠죠? 어떡해, 나 지금 소개팅 나가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94년생이에요. 까르르. 결혼했냐고요? 네, 죄송해요. 대학생 룩으로도 완전 이쁠 것 같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밥 사주세요. 가라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이쁘죠? 이렇게 같이 코디하면 이쁠 것 같아요. 아, 이건 제가 잘 구매를 하는 쇼핑몰에서 산 거거든요. 마이딜이라는 쇼핑몰인데 거기 주인장님께서 키가 좀 아담하세요. 155 정도인가? 저랑 키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좀 취향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딜이라는 쇼핑몰을 팔로우 해놓고서는 신상이 나오면 항상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신상 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내 취향인 거예요. 그리고 알죠? 올 가을에 스웨이드가 인기인 거. 올 트렌드 또 스웨이드 또 입어줘야 되잖아. 어떻게 또 미리 샀지. 예쁘죠? 원피스 입고 입으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겠죠? 그 딱 떨어지는 핏에 약간 오버핏도 느껴지면서 신경 쓴 듯 안 쓴 듯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 롱스커트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베이지색 바지를 입어줬는데 그냥 청바지랑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죠? 이거는 10만 원. 괜찮죠? 아우터가 10만 원. 아우터 10만 원? 완전 공짜지. 어휴, 이것도 마이딜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얘는 소재감이 엄청 좋아요. 만져보면 부들부들부들부들하죠. 블루종 같은 느낌이고 그냥 시크하게 하나만 딱 걸쳐줘도 돼. 예쁘죠? 예쁘죠 이거? 그래서 그냥 진짜 시크하게 딱 하나만 걸쳐도 되는 느낌? 남자친구랑 커플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너무 내 취향이야. 뭐야, 내 거잖아. 이 쇼핑몰 나 진짜 잘 사는 곳이에요. 이것도 있지롱. 아, 이거는 W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모트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좀 캐주얼하고 클래식한 옷을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좀 난 디테일이 좀 내 취향을 저격해가지고 이런 거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너 쪽에 뭔가 엣지 하나 있는 거 이런 것도 감각적이다. 그리고 라벨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스웨이드라고 하면 좀 꺼끌꺼끌거리기 마련인데 스웨이드 치고서도 엄청 부드러워요. 오, 그리고 유연해.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 짜잔! 이것도 예쁘죠? 뭔가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핏이고 그냥 깔끔하게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는 느낌? 소재감 자체가 너무 좋고 유연하고 이렇게 거슬거슬 거리는 느낌도 없어서 활동하기도 자연스럽다. 이것도 제가 여행 갈 때 입으려고 꺼내놓은 애거든요. 우리 약간 어깨가 살짝 떨어져서 이것도 진짜 킬포다. 너무 귀엽다. 아! 지그재그. 그래서 언더비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꽈배기 패턴으로 예쁘죠? 포인트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블랙 컬러랑 화이트 컬러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니트류는 소재를 잘 봐야 되는 게 입었을 때 거실거실 거리는 니트류 은근 많단 말이에요. 나는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뭔가 캐시미어 느낌처럼 만져보면 생각보다 부들부들해요. 이 정도면 가격 대비 너무나도 훌륭하다. 그리고 엣지 포인트 또 필수 아닙니까? 뭐 지그재그를 샀는데 성공한 제품이. 이것도 괜찮아요. 예쁘다. 귀엽죠? 옷에 아랑이라고 써놨어. 나를 위한 옷이잖아. 지그재그에서 베리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가격이 미쳤어. 만져보세요.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죠? 25,000원. 너무 괜찮죠? 심지어 가디건으로 입을 수 있는데 25,000원? 사야지. 사실 의심을 하고 샀거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아 소재나 이게 좀 꺼끌꺼끌 거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소재감도 너무 괜찮고 뒤에 포인트 카라도 같이 있어서 얘를 풀어주고 입어주면 더 귀엽다. 그래서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합격. 진짜 잘 산 아이템. 완전 개취요. 너무 귀엽잖아요. 아방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오버핏. 데이트할 때 입으면 딱일 것 같죠? 오늘 어디로 데이트가? 얘는 마이너드 맨투맨이고요. 얘는 W 컨셉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이 3만원대예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안에가 심지어 기모거든요. 그리고 저는 힙이 좀 위쪽에 있는 편이고 허리에 비해서 골반이 조금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체형 자체가 약간 모래시계형 체형이라고 하는데 맨투맨을 약간 스트링이 조이는 걸 입으면 핏이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래가 좀 펑퍼짐해가지고 오버핏으로 입기도 괜찮고 조여지지 않아서 치마랑 입어도 너무나도 예쁘다. 자수도 입체감 있게 올라와 있어서 귀엽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제가 최근에 구매한 쇼핑몰 제품이거든요. 이거에다가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쁠 것 같고 쇼핑몰 코디를 보니까 안쪽에다가 이렇게 셔츠랑도 같이 매치를 했더라고요. 셔츠랑 같이 입고 이 아래다가 스커트 같이 매치해주면
너무 귀엽다. 약간 스쿨룩 느낌도 있고 오늘 아침에 트렌드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냥 과도한 패턴이 아니라 약간 우아함과 절제가 트렌드다. 이렇게 해주면 패턴감만 살짝 들어가니까 정말 소재감만 강조되니까 예쁘겠죠? 사고 싶어 지금. 제가 또 최근에 구매한 거는 나 또 많이 샀어. 얘는 녹섭이라는 브랜드거든요. 하객룩을 잘해요. 하객룩이랑 약간 좀 공식적인 자리? 페미닌한 느낌을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최근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거 29cm에만 단독으로 입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깨에 약간 뽕이 있어요. 몸매 라인을 약간 보완해주는 느낌이 들고 허리 라운드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다 키가 크면 이렇게 만세 했을 때 짧아질 수가 있어서 그건 살짝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거 빼고는 아주 예쁩니다. 합격. 얘는 위드아웃 썸머라는 브랜드인데 유니든이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이든이가 너무 예쁜 트위드 자켓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정보를 물어봤어요. 공항에서 만나줘. 너 트위드 자켓 어디 거야? 당장 좌표 보내줘. 해서 가는 길에 내가 구매를 했다. 주인장님께서 팔고 닫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걸 청바지랑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깨 핏도 예쁘고 알죠? 또 이렇게 샤넬이랑 같이 해주면 미쳐버린다. 같이 코디해주면 너무 예쁘죠? 엄마 트위드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 댓글 보면 트위드. DM이 폭주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공감되는 거지? 이건 사실 구매한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잘 입고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사고 싶어요? 네. 너무 예쁘거든요. 굿. 우리 몰랑이 분들. 여러분 제가 옷장을 좀 처음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날 것 그대로인데 아니요 사실 살짝 치웠어요. 버리기도 했고 이쪽에 약간 가색적인 조금은 꾸며진 저희 옷장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을템 새로 구매할 때 제 영상이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또 쇼핑도 하는 재미도 느꼈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룩이나 아이템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